창세기 3장에 사실 이, 이 질문을 대답을 착실히 하려면 어, 창세기 3장 1절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내려와야 됩니다. 어, 그거는 다음 기회에 보도록 하고. 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었다는 말은 영생을 할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돼버렸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질이 돼버렸어. 유전자가 변질됐어. 뭐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자, 여러분, 뉴 스타트에서는 죄가 뭐예요? 음. 자, 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또는 무한한 사랑이다. 영원한 사랑이다. 변치 않는 사랑이다. 그런 것을 통털어서 뭐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은혜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도 주시는 은혜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자격이 없어도, 그래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우리는 자격을 갖출 수가 없는 인간이 되버렸어요. 그게 죄인이 됐다. 그게, 우리가 죄인이 됐다는 말은 성경에서 또 뭐라고 그래요? 죽은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죽은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죄로 인하여 죽은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2 장. 너희의 죄로 뭐예요? 죽었던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다.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런데 살렸다. 뭐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 살리셨다. 이렇게 되면, 너희는 지금부터 안 죽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지금부터 영생이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일단, 예수님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영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생을 받은, 받아들인 사람이 죽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잠들었다, 그럽니다. 예, 네, 잠들었다.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잠들었으면 누가 깨우면 깨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깨어나는 것은 그 깨어, 깨어라. 그래서 깨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구원을 정말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면 여러분은 안 죽는 사람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거 얼마나 대대박입니까? 응? 자, 너희 허물과 죄로 죽는다. 죄는 사망입니다. 그러면 죄의 반대, 사망의 반대는 뭐예요? 생명, 영생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뭐예요? 그럼 그래서 여러분이 죄가 뭐다, 뭐구나. 이거를, 이거를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은 뉴 스타트를 통해서 생명이 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본질이 뭐예요? 아, 그렇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 그렇죠.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 자, 아담과 이분은 영생할 수 있게 창조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죽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사망은 뭐예요? 생명의 반대. 그게 바로 조건적 사랑이다. 음, 응. 그렇죠? 아, 그래서 이왜 조건적 사랑이 사망이에요? 조건적 사고 방식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죽어요. 왜 그래요?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으면 그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에 안 죽어요. 조건적 사랑은 왜 사람을 죽일까? 벌써 내가 조건적 사랑을 옳은 것이라고 받아들였으면 그때부터는 그때 그 순간부터 죽음이야. 왜? 그 순간부터 뭐야? 두려워하고 네. 걱정되고 이런 게 시작한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하면 여러분 왜 아담과 이브가 숨었어요? 숨을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음. 죄를 지어도 숨어야 돼안 숨어야 돼 안 숨어도 돼. 왜? 하나님은 죄를 져도 무조건 사랑하니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숨는 겁니다. 이때까지 숨은 일이 없어? 뭐 때문에 숨는 거예요? 뭐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어서 숨어? 아니,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왜? 따먹지 말라는 건 따먹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그러면 숨을 이유가 있어요? 없죠. 근데 숨었어요. 왜? 왜 숨었어요? 무서웠어.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두려움이란 것이 참 인간을, 인간이 알게 됐다. 그게 죄를 지어서 그래. 그러므로, 죄를 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두려움이란 걸 알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만나러 오시는데, 아이 온다. 숨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유전자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했 자, 자, 이제 그러면 왜 그랬냐? 아담과 이브는 벌써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부터 하나님은 조건적이 신분이다라고 오해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오해한 증거가 이 성경에 있느냐. 이제 사실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어근데이 강의를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어. 그래서 어, 꽤 걸리는데 음. 이 질문에 어, 답을 먼저 해놓고 음이 음. 어, 질문은 굉장히 이거 참, 어, 이게 참 좋은 질문이고 아주 어렵고 어떤 면에서 아주 쉽고 그런 질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왜, 아니, 요것만 설명해놓고 갑시다. 조건적 사랑은 인간을 두렵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짤리니까. 그렇죠?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나는 너희를 천국으로 보내주겠다. 그게 조건적 하나님이거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조건적인 분이다. 라고 믿는 순간, 죽음이에요. 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어떤 하나님으로 보기 시작한 거요? 네, 조건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조건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 시킨 대로 안 하면 뭐요? 벌 주시는 분이래. 이렇게 따먹지 말라 그런 거 뭐요? 따먹었어. 어, 하나님이 와서 뭐예요 우리를 혼내시겠구나. 그래서 아,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그게 벌써 뭐예요? 그게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그런 두려움이란 거는 한치도 없었다. 자, 요 정도만 예비 지식을 가지고 이제 네, 이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아. 성경에서 제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3장 22절이 이거는 어 아, 정말 여러분이 이 창세기 3장 22절 요거를 깨달으면 성경 한권다 깨달은 것과 같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21절부터 봅시다. 아담과 그 아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이제 이 말이 뭐냐 하면 가족 가죽을 옷을 하려면 가죽을 쓰고 다니는 어떤 동물이 죽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죽음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에덴의 동산에서 누가 죽어요? 가죽을 가진. 양이 죽어. 왜 그래요? 죄 때문에. 자,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이제 누가 죽어야 돼? 이거는, 이건 죽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이아담과 이불에, 이불을 죽지 않도록.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요, 바로, 창세기 3장 20절까지, 아담과 이브를,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그 설득을 받아들입니다. 그 설득의 내용은 뭐냐 하면, 자, 너희들은 이제 죽게 되었다. 왜? 너희들이 사망한 뭐요? 선택한 뭐 때문이다. 사망 때문이다. 너희들은 나를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선택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조건 그래도 나는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이것을 드디어 다시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음. 그러면서, 어, 어, 이제, 그, 그 정점이 뭐냐고 하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서, 너희의 후손들이 다 저인일 텐데, 그 많은 후손들 내가 다 그 많은 후손들을 위하여 내가 대신 죽어주고 너희 모두를 구원한다. 는그 약속, 은약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아담이 아 그렇구나. 우리의 죄로 말며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피 흘리고 죽는구나.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 그 받아들이는 장면이 사실은 창세기 3장 20절 인데 왜 창세기 3장 20절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말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것도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조금 뒤로 미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예 자기 아들 예수를 결국은 보내셔서 어느, 어느 땐가 보내셔서 모든 아담의 아담과 이브의 후손 죄인들을 다뭐여 구원하고 대신 죽어 줄 것이다라는 것을 샘플로 보여 주신 거예요. 상징으로.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죽이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이브한테 입혀주는 거예요. 그, 그건, 그래서 가죽옷을 입혔, 입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내그 구원의 언약,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틀림없이 구원하겠다는 그 언약을 믿었으니 나는 너희를 모여, 이 가죽 옷을 입혀주겠다. 라는 말은, 여러내 아? 옷이 아닌데, 그 옷을 입으면 나는 누구처럼 되는 거요? 예? 네? 내 옷이 아니야. 예수님의 옷이야. 그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입으면 나는 어떻게 돼? 나는 예수님처럼 자, 여러분 창세기 여기 보면 에서와, 에서와 야곱이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이에요. 에서가 장자야. 그래서 이 얘기, 야곱은 둘째인데 이삭이 어떻게 해요? 야곱이 에서 장자의 옷을 뭐예요? 입었다고 해서 그 야곱을 어떻게 장자로 여겨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통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삭이 속았다. 이렇게 하다 그거는, 그건, 그건 정말 성경 모르는 말이에요. 이삭 아버지는 안속안 안 속았어요. 이삭이 뭐라그런는지 알아요? 어떻게 어 목소리는 야곱 목소린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두 아들을 키운 아버지가 뭐 어느 아들이 애선지 야곱인지 그 구급을 못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 목소리는 야곱인데 뭐냐? 응. 털은 뭐예요? 이털 옷을 입었거든. 털은 에서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는 여기에 야곱인데 에서의 옷을 입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둘째 아들,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에서라는 장자로, 자, 장자로, 그 다음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응. 자, 나는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의 옷을 위의 옷을 어떻게 입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예수와 같은 사람으로,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가 뭐냐면, 여겨주신답니다. 아시겠죠? 여겨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예수가 아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네가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겠다? 여겨 주시겠다요. 알겠죠? 이 그래서, 그래서 바로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입었어, 아담과 이브가 입었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들이 그래야 돼. 이 사람들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뭐요?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하나님 중에 한 분이 되었다? 말이 되어야 한대요. 아니요. 아담과 이브는 아직도 아담과 이브야. 그런데 뭐를 받아 입었어? 아, 양가죽옷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어.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목소리로 판단하지 않고, 멋으로 판단해서 옷으로 판단했다니까요. 옷이 누구 옷이요? 장자 옷이야. 그래서 너 야곱, 네가 장자야. 이렇게 해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야곱을 에서로... 여겨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알려면 로마서로 잠깐 가봐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겨 주신다는 것이 로마서 사장. 자 이렇게 보면 경건치 아니한 자를 경건치 아니하다 아직 모자란다 이 말이에요 부족한 자 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의롭다 하시느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응. 자, 여러분은 지금 뉴스타 되어 오셔서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피흘리시고 여러분을 이미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된 사람 하나도 없네. 그럴지라도 하나님 3이 하나님 중에 한 분처럼 되었다고 여겨 주신 땅이 말이야. <laughs> 이거는 마 요즘 말로 택도 없는 소리요. 소리. 이 택도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믿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 택도 없는 것을 좀 믿으라 이겁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 돼?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왜 택도 없는 것을 믿을 수 있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그래서 저는 이 상구 박사님은 이 성경, 온 성경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물으신다면, 네, 물으신다면, 바로 이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이 아담과 이브가 삼위 하나님 중 하나 같이 되었다고 여겨 주신다니 이말이 네 최고야 하시 그런데 이 여겨 주신다는 말을 잘 모르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을 구원팔아 불러요. 네. 왜?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진짜로 뭐요?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됐다는 거야! 그리고 제가 있어 없어?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무슨 교인이 되게 안식일 교회이 됩니다 예 네? 그렇게 돼 그래서 안식일 교회와 교단과 구원파는 완전히 하나는 우로 치우치고 하나는 뭐예요 완전히 좌로 치우쳐 있습니다 왜그 중간을 몰라 중간에 놀라 제일 놀라운 말씀이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받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나 아직도 나는 내 속에는 죄가 뭐예요?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고 나서 사도 바울한테는 죄가 없어? 원받고 나면, 죄가 더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심지어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7장 보면, 아, 내 지체 속에 있는 사망의 법이, 어떻게 해요? 네. 어, 내 세, 그래서, 이 죄의 법이, 내, 내 육신으로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고 내 생각의 생각으로는 뭐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이, 이야 이거 죽겠구나.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아직도 내 속에 있는 뭐요? 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인이야. 너는 우리 중 하나처럼 뭐요? 됐다고 여겨주심을 믿는다고 성경에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어, 이거를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음.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같이, 되,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이제 여겨주심다 그러면 그가 그 손을 들어, 자, 우리 보고 뭐라 그랬다고? 하나님, 삼이 하나님 중에 하나처럼 됐다고, 이제 뭐요? 여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겨주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뭐를 매겨야 돼? 생명나무를 담아야지. 생명나무란 건 뭐예요? 우리 뉴 스타트 식으로 하면,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쳐야지. 그래서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죽옷을, 의의 옷을 입고 나면, 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먹지 말란 걸 따먹어도 결국 피 흘리시고 이렇게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까지 하시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뉴스타트에 오셔서 와 하나님이 야 내가 배워 보니까 내가 구원 받아 삼 받아서 와. 천국 시민권이 발급됐어. 어디서? 십자가 있어. 발급을 해놔도 이 시민권을 안 가지고 가. 왜? 안 믿어. 시민권은 발급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찾아가세요. 왜, 왜안 찾아가요? 사람들이. 야, 내 같은, 내가 만번 봐도 나는 천국 갈 자격이 뭐요안 되는 것 같아. 좀더 열심히 살고, 내가, 하, 아, 막 10년만 더돈 벌어 놓고, 그다음부터 내가 한번 착하게 살아보지. 돈벌 때까지는 뭐요? 착하기 힘들어. 이런 식으로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내가 무시해 버린다. 그게 불신이죠, 불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왜 지금 이 이부 세미나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런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게 지금 뭐 하는 거요 모르겠어. 여기 바로 이거, 여기 나왔어. 여기. 여러분들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완전하다, 거룩하다. 우리 삼위 하나님 중에 한 하나처럼 뭐예요? 되었다. 그러니 지금부터 어떻게? 열심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요. 그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라는 것을 더 깊이 아셔야지 이제 지금부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부 세미나를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무슨 나무 열매를 따 먹고 있어 지금? 예, 생명과를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그래서 이불을 하는 거요. 이제 뭐요? 믿음으로 어떻게 됐으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뭐요? 아, 어? 여러분을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을 아. 이상구 박사 구라에 넘어가 가지고 와 진짜 구원을 받았네 이렇게만 하면 지금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시겠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아담과 이브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을 뭐요 영생을 해야지 이렇게 되면 좋아 그렇게 되면 말이 맞아 맞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 뭐라 그러나 까요 생자 이제 하나님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그래 놓고 자, 그런데 그가 손을 들어 생명과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영생하면 안될 텐데. 그래서 지금 이 개혁한 글 성경은 그래도 좀 나아요. 영생할까 하노라를 영생해야지라고 보, 보게 하는데, 이제, 에, 이제, 다른 번역을 보면, 이제 어, 생명 나무의 과실도 따서 먹고 영원히 뭐요 살까함이라 어, 그다음에 그 보면 어, 생명 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뭐요 안 된다 전부 부정적이에요 응. 그래서 살까하노라도 다이 부정적인 겁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은 지 지금 30, 37년째네요. 제가 36년 동안 이 성경 가지고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어떻게, 가죽옷을 받아, 뭐요? 입었어. 입고 입으니까 하나님은, 야, 애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 우리 중에 하나처럼 되었어. 그러면 애들이 이제 진짜로 뭐요? 생명과를 부지런히 따먹고 영생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뻐해야지. 그왜 이렇게 번역이 됐을까요? 이렇게 번역이 된 이유가 여러분 다음 성경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래서 제가 이이 이런 번 영어 성경에도 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He must not be allowed allowed to reach out his hand and take also from the tree of life. 절대로 생명과 나무를 따먹도록 허락해서는 뭐요? 예안 된다. 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생명과 나무 따먹게 해야 돼안 해야 돼.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해놓면이 말이 무슨 말이 되냐면, 자, 응, 이명일이가 암에 걸려서 뉴스타테 왔다. 뉴스타테 와서 아, 어,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뭐여 깨달았다. 크. 그리고. 크.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 배우니까 유전자가 다 켜져가지고 뭐예요? 이제 암이 다 나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임영일은 앞으로도 영원히 뭐예요? 생명의 말씀, 생명과를 따먹고 뭐예요? 영생하게 되었다. 이래야 그게 맞는 말이지. 이 번역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느 이명일이는 뉴 스타트에 와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절대로 성경 공부를 못하게 해야지. 이게 엉터리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번역 오류가 심각한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여러분이 자꾸 좀안 믿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이 아, 그래도 성경이 그렇게 하려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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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몇분 보여서 제가 제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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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놀라운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주 심각한 오류가 많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만 하늘나라 들어간다고? 하늘나라를 어떻게? 해? 받들어야 돼. 받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 모셔야 돼. 잘 받들어. 누가 누구를 받들어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받들어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받들어. 예, 우리 하나님을 잘 받들어 드려야 돼.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받들래? 우리 나이들이 뭐 하나님 받들 받듯, 받듭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번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딱 보고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이거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왔습니다. 찾아보니까, whoever does not 뭐요. receive receive 받든다가 아니고 뭐예요? 받아들인다 어린 아이들은 주기만 주면 넓적넓적 뭐예요? 받아 안 받아 받아야 될 자격도 없는데 주기만 주면 받아 안 받아 받아 누가 자격 걱정을 하고 있어요? 어른들 근데 제가 뭐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 어른들이 하는 짓이야. 순수한 애들은 뭐야? 자격 같은 거 필요해 안해 없어. 그어른다 천국은 어 그렇죠? 어린 어린 아이들처럼 순진하게. 자격 따지지 않고 체면 불구하고 기쁨으로 모여 아, 이런 자의 것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어.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엉터리로 번역되어 있는지. 네. 철저히 우리 한국말 성경은 철저히 조건적으로 그래 천국 가고 싶어? 어린아이처럼 받도록. 그래서 최근에 나온 번역은 이게 바뀌었습니다. 바꿨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 진실로는 여기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모여 에이, 영접하자. 왜 이렇게 또영접이라는또 어려운 단어를 썼는지 몰라요. 이것도 엄숙해 그러면 조금 더 쉬운 말로 네. 어린아이와 같이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는데도 안 받아 세상에 어떻게 이걸 공짜로 봤습니까 이랬으면서 그렇죠? 이만큼 번역 오류가 많다는 거. 이거를 절실히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장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제가 이 번역을 왜 이렇게 번역이 되나. 영어 성경 봐도 다 생명과 나무를 따먹어서 안 된다고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까지도. 음. 응. 그래서 제가 히브리 말 원어 성경을 다 뒤져봤습니다 다 뒤져봐도 원어에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써 놨어 이럴 리가 뭐예요? 없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왜? 저는 이 성경이 이, 이 부정적으로 번역한 것이 맞다면, 이 성경은 뒤죽박죽이야. 응. 이건, 뭐, 뭐, 어느 쪽이 맞는지 신뢰할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이제 제일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악착같이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추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서 이제 저, 제 핸드폰에 그 히, 원어, 히브리말 헬라 성경하고 다 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를 탁 때려봤어요. 이 창세기 3장 22절을 탁 때려보니까 그 할까 하노라의 할까가 영어로는 rest입니다. 레스트는 히브리 단어로는 펜이에요. 펜. 펜. 거기는 거긴 보면 단어 한개한 한 개마다 히브리 말은 히브리 단어로는 몇 번이다. 그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히브리 말 단어를 번호를 탁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팬은 643인가 그래요. 자, 하도 찾아봐서 남번호꺼정뭐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뭐요? 죽을까 하노라에는 바로 이 팬이 있어. 펜이 있고, 그게 레스트가 있단 말인데, 이 레스트가. 아, 영어 성경에. 그리고 이 레스트에 따르는 히브리 말에 펜이 있고, 번호가 딱, 이 레스트 다음에, 여기에 6, 4, 3, 2가 딱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장세기 3장 2 2절의 레스트에는 뭐예요? 6, 4, 3, 2 번호가 안 매겨져 있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본래는 없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본래 있으면 6432가 매겨져 있어야 돼. 레스트는 있는데, 이 레스트는 있는데, 6432가 없어. 이야, 그렇다면 희망있다. 음.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거를, 이걸 끝까지 내가 추적해서 밝혀야 돼.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드디어, 아, 최근에 아주 좋은 성경 공부, 그, 앱이 나오어요 앱. 응? 그, 블루레터 바이블이라는 아주 끝내주는 앱이에요. 그앱 인데 탁 보니까 그래서 그 앱의 욕을 찾아봤죠 찾아왔더니 뭐라 그랬냐면 이펜 히브리 말로 펜6 4 3 2번 히브리 단어는 구약 성경에 오직 네 군데만 사용되었다 음 네. 그런데 보니까 창세기 3장 22절에는 사용되지 뭐요. 안 았고 그 성경을 나중에 다시 쓴 사람들. 그래서 이 구약 히브리 스이 성경들이 다 오래돼 가지고 천년 이천 년이 지나서 많은 학자들이 다시 썼어요. 다시 이제 다 그래서 아, 그게 보면, 아, 히브리 성경에도 여러 성경 그 번역본이 있더라고. 아, 번역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필사본이 있는데, 그 WC 버전, 이렇게. WC 번역본. 는 뭐냐면, 아, 아, 웨스트민스터 아, C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 버전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 영어 성경에도 이 레스트가 없는 성경이 있을까? 다 찾아와도 영어 성경, 레스트가 다 있는데, 미국에서 최근에 발간한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3절.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레스트. 유다에 그렇죠. 니가 죽을까? 안 오라. 이게 레스트 유다예요. 요게 이제 RSB, 그러니까 모든 영어성경 레스트 다 있어요. 지금 여기만 해도 영어성경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가 있는데, 예, 네. 다 있어요. r e s 그래서 제가, 아 이건 구식이, 구닥다리 번역에는 다 있구나. 그러면 제가 영어성경 중에 제일 최근에 번역한 것이 있을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번역은 지금 RSB, Revised Standard Version 이라고 그래. Revised. 근데, 요것보다, 요것을 최근에 번역한 것을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이란 게 있어. NRSV. 그래서 그걸 보여드릴게요. REST 있는지 없는지 잘 보세요. 자, REST. 여기 있죠, 그렇죠? REST. 이거는 RSV인데, 여기 있던 REST가 새로운 번역본에는 없어요. 레스탐 찾아보세요, 있나 없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네. 여기 보면, 아, 이제는 얘들이 뭐요? 우리처럼, 우리 중에 하나처럼 되었으니 이제는 아, 그 손을 내밀어 생명과 나무를 따먹고. 영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번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 저는 이거 발견하고,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뭐 가만히 있네. e <laughs> o <laughs> <laughs> 이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진짜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또자 보세요 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자 그래놓고 이제 생명과 따먹게 뭐요 해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내 네, 보내,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뭐요? 쫓아내시고, 자, 내 네, 보냈다, 쫓아냈다이 말이 통해, 안 통해? 그렇죠? 그왜 쫓아내냐 말이야. 아니, 생명과 나무 따먹도록 하고, 쫓아내다니.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는 이제 나가서 근본 토지를 갈겠다. 이 농사 짓게 했다는 말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하나님이 고생시킨다. 말안 들었으니까 뭐예요? 농사나 지어라. 고생 좀시켜 해봐라. 이게 아니야. 왜 농사를 지었냐 하면, 지금부터는 농사를 지으면서 하, 모든 농작물이 어떻게 자라나며 열매가 어떻게 열리며 이게 다 누가 해주는 것을 배우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생기를 줘가지고 유전자 켜가지고 다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런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이제 자식들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식들을 다 너희들이 깨달은 하나님을 다 가르치라 이말이에 그래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지구상에서 뭐 달랑 뭐예요. 뭐 어떤 거이부만 데려가 버리면 뭐해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무수히 바다 모래알처럼 많은 인간들을 번식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막도록 하려고, 이제, 그렇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뭐 있냐면, 사단이, 사단이, 자, 믿었다고 그러는데, 진짜 이 아담과 이브,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사단은 또뭐 해봐야 되겠다는 거요?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믿는 척 하다가 뭐예요 사단이 시험을 하면 믿음 포기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시험 받았어요, 받았어요? 시험 받았죠. 그래서 우리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도 아담과 이브를 비롯해서 그 후손들도 시험을 어떻게 시험받아야 을 돼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확실히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사단에게 증명해 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마음은 변하죠. 그래서 그 시험을 받아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하나님 때려쳐버려라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어떤 사람이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 어? 권사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교회를 말이야 50년을 내 어? 내가 정말 성경인데 이게 무슨 암이 뭐 하나님 왜 이러시지 그거는 본인이 암에 걸려놓고 뭐예요? 본인이 암에 걸렸는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너, 니가 참 믿는다고? 근데 왜 하나님이 내한테 암 줬어? 그런 하나님 믿을래? 이러면 사람들 속아 안 속아? 그러네. 하나님은 왜 나한테 암을 줄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암 환자들이 속지 말라고, 하나님이 뉴 스타트를 만든 거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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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걸려서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 부직수입니다. 그렇죠? 네. 다 속은 거예요, 사단한테. 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드디어 자제 하늘 아래를 가는 거죠, 그렇죠? 음.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내 보낸다는 말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딱 하니까 내 보낸다는 말이 쫓아낸다는 말이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 쫓아내시고도 뭐요, 너희 새끼 나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쫓아내실 낸다는 뜻은 뭐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어 보내어라는 말을 제가 다또 히브리 말로 오늘로 봤습니다. 찾아봤어요. 그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내어 보내어. sent him forth. 힘 빼세요, 그렇죠? 빼고 그러니까 send forth입니다. Send는 뭐예요? 보내다입니다, 그렇죠? Send forth, forth는 뭐예요? 앞으로 이 말입니다. 아 이게 send forth야. 하나님이 쫓금안 했다면 send forth라는 단어를 안 써. 뭐라고 써야 돼요? Send 아웃 나가이 새끼야 샌드 아웃입니다. 또는 뭐예요? 샌드 뭐예요? 아왜 멀리 떠나가라 샌드. 샌드 포스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명을 줘서 파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샌드 포스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장세기 7장에 홍수. 이제 노아가 궁금해. 물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그래서 비둘기를 쫓아내요. 노아가 방조해서 비둘기를 샌드 아웃 해요. 노. 샌드 w 웨이 해요. 노. 샌드 포스입니다 비둘기가 돌아왔어. 아, 아직도 땅에 안나타나 네. 그렇게 돼. 자, 이제 요거는 해결됐어.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이, 그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쫓아내었다. 영어로는 드로브 아웃입니다. 이거는 진짜 쫓아내는 거요, 예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도리가 없어. 드로브 아웃은 나가기 싫어하는 놈을 어떻게 해? 밀어낸다가 드롭아웃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다른 좋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자, 여기 우에는 샌드포스 그래 놓고, 밑에는, 그 다음 전에는 드롭아웃이라는 게, 이게 말이 돼안 돼? 안 돼요. 이야, 여기에 무슨 뜻이 있어. 제가 이거 가지고, 하여튼, 이 창세기 3장은 저를, 되게 힘들겠습니다. 사실 이 장세기 3장을 여러분이 바로 이해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 그다음부터 성경 이해하는 데처절로 됩니다. 그 이게 지금 우리 현대 우리 교회에서 신학계에서 이 장세기 3장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엉터리로 번역해 놨으니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왜 하나님이 이게 쫓아내는 게틀림 없어? 쫓아내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 뜻이 다를까 아니고 오늘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말이라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거하고 뭐예요? 네. 그 유명한 사람 입으로부터 나온가 다르다 이 말이야. <laughs> 무슨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네. 자, 자 그렇잖아요. 잘 먹고 잘살아라는 말을 예수님이 했을 때 하고 뭐요? 다른 사람이 한것 다른 다른 뜻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드롭 아웃도, 이게 하나님이 드롭 아웃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는 나쁜 뜻은 결코 아니다. 그럼 좋은 뜻의 뜻이다. 그러면 이게 좋은 뜻일 우리는 나쁜 뜻밖에 몰라, 지금. 그렇죠? 따가 이 새끼야. 이거, 이거, 이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할 때, 나가, 이 자식아. 아니거든. 그건 아닐 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당과 이불을 쫓아냈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일까?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응.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느 날, 야! 하고 나타났어. 그게 뭐냐. 제가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 3년, 군의관 생활 3년 복무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야 돼. 그런데 우리 할머니 나도 미국 가려니까 발걸음이 뭐예요? 안 떨어져. 그때는, 미국 가면 몇 년은 못 봐. 예. <laughs> 네. 그때는 비행기 한번 타는 것도 뭐예요. 그때는 그 비행기가 무슨 비행기인지 아세요? 요새는 뭐, 유나이티드, 델타, 뭐, 아시아나, 대한항공 다있지만 그때는, 그때는 유나이티드도, <laughs> 아메리칸도 잘 없었대요. 그 때, 펜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펜암. 요즘 그 항공사 없어져 버렸어요. 그 펜암을 타면, 한 방에 미국 못 가요. 네. 하와이에 들러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하루밤작고 갑니다. 거기서 기름 넣고. 그런 시대였어. 그러니, 미국 한번 가면, 우리 어머니도 미국 올 수도 없어. 비자가 뭐 한해를 별 따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한 3, 4년은 못 봐. 못 봐. 그래서 정말 아, 발걸음이 떨어져 안 떨어져. 근데 시간은 이제 비, 출발 시간은 이제 다 돼가. 아, 우리 어머니도 보내기 뭐예요. 시치. 그래서 근데 방송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게 밀어요. 저보고 가라 카이 가라고 제가 밀려서 미국 갔어요. 쫓겨났어 아람과 이브가 에덴 동산을 나갈 때 그렇게 나갔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도 항상 생명과 나무를 따먹어야 한다 먹어야 돼. 네? 자 이제 생명과 나무는 뭐예요? 이제 영적으로 하면 성경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 보면.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뭐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리라. 영어로 봅시다. 네. 지키게, 이거 to God입니다, God. The way to the tree of life. 생명나무로 가는, 뭐요? 길을 지키게 하셨다. 무엇으로? 화연금으로. 그,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너희는 생명과 나무 따먹으면 안 되니까, 천사들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 불 붙는 칼, 화연금, 으로 어떤 놈도 뭐요 생명과 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가는 길을 막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자 아니라고는 하 답까지 드렸, 드렸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번역해야 돼? 우리는 하여튼 부정적으로 생각한 데는 선수 두고 긍정적으로 생각한 데 바보야 그 뭐냐 생명과 나무로 가는 뭐 길을 어떻게 자 검은 뭡니까 금 성경에 나오는 금 말씀을 금이라 그럽니다 불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응? 성령의 불로, 그 생명과 나무로 가는 길을 어떻게, 환하게 밝혀줘가지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이게 외람된 소리입니다. 소리입니다만, 응? 여러분이 생명과 나무, 생명의 말씀으로 갈락해도 어두워서 못 가. 캄캄해서 성경을 열어도 보여, 안 보여?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성령의 불을 가진 천사가, 그 성령이 이상구에게 뭐예요? 깨닫게 만들어. 여러분을 지금 생명과 나무로 가는 길을 어떻게 이 말씀으로 밝혀드리고 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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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음. 엄청난 오류예요. 네? 여러분. 캬, 그래서. 이게 참, 앞으로 가시밭길이야. 아시겠죠? 이 오류를 지적하게 되면, 여러분, 기독 세력, 기독권 세력들이 예수님이 와서 그바리새인과 유대인 서기관들이 해놓은 오류를 뭐예요? 지적. 철저히 조건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해놓은 거를 아니다. 은혜다. 너희는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의인으로 어떻게 여겨주시는 거야.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을 지경이야. 여러분, 그러나 유대인 평민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와! 하나님이 다 해주셨구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경건치 아니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요? 완전하다고. 아,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 3장 23절에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응?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 됐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이 예수님이 진짜 맞구나. 하나님 아들이 맞구나. 이렇게 돼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까? 유대교에서 어떻게 재명 처분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투쟁이 앞으로 벌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각오해야죠. 그렇죠? 각오해야죠. 자, 그래서 제가 여겨주신다는 말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끝나죠.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말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다고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처럼 여겨주신다는 그것은 뭐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면 지켜 안 지켜? 절대로 지킵니다. 우리가 약속을 나못 믿겠어 하지 않는 한 하나님.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것은, 그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응? 어? 현순아, 너는 이제 뭐예요 의인이야. 우리 3위 하나님 중에 한 사람처럼 뭐요된 거야. 내가 여겨준다.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그것은 틀림없이 될 일이야.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은 뭡니까? 기정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세 가지 시제가 나옵니다. 그게, 진짜로 그 사실대로 그 여겨 주신 대로 완전히 완성될 때는 언제예요? 그건 재림 때예요. 그건 미래예요. 그래서 성경은 미래 미래 시제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로마서 8장 23절 자 피제물, 피, 피, 모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어떻게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어, 우리가 안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까지도 우리들까지도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릇 우리까지도 속으로 한. 한식하면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어떻게 기다리는 이라! 이건 미래예요 그렇죠? 그러나 또 한편, 현재도 있어, 현재. 고린도 전서 5장 17절 보시면, 자, 그런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요. 아니야. 우리가 새로 재창조가 된다. 그건 나중에 있을 일이야. 그 나중에 있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은 뭐예요? 그것은 뭐예요? 기정 사실이니까, 현재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믿음으로 말할 수 뭐예요? 이다이 말이에요. 아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사도바울. 이 같은 사도바울이 다쓴 글이에요. 로마서. 삼장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롭다 하심을 뭐요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히브리서. 자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신 건 어디서 했어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거룩함을 얻은 노라 그 다음에 똑같은 말 그저 가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뭐요 온정케 하셨느니라 다 옛날 과거 다다 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과거형 시제, 현재형, 미래형이 다 같이 있어. 그래서, 이게요, 가만 보면, 사람들이, 구원파에서는 과거형만 가지고 가르쳐. 미래형 못본척 한다고. 아시겠죠? 안식교에서는 과거형이 있는데도 뭐요 미래만 가르쳐.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구원 뭐요? 안 받았다니까. 그게 이단들의 특색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뭐요? 여겨 주신답니다. 여겨 주신다. 여겨 주면 과거형도 오케이 맞아요, 맞아요. 과거형으로 말할 수 있어. 또 현재형으로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뭐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할 때까지 우리의, 우리의 구속을 기다린다고도 말할 수 있어. 왜? 아직도 여겨주시고 있는 판이니까. 이 여겨주시는 것을 진짜백이 새로운 피조물로, 피조물이 될 때가 오니까 우리는 기다린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겨 주신다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닌 놈을 하나님 같지도 아닌 놈을 하나님 같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택도 없는 <laughs> 말씀을 하시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우리 인간의 상식적 사고 방식. 조건적 사고방식으로는 참 믿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이것을 믿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시겠죠? 할렐루야 하나님, 크, 우리가 단순히... 믿는다는 것 하나가 그렇게 좋으셔서 우리 중에 하나처럼 되었다고 그렇게 여겨 주시는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여겨 주시는 그 약속은 하나님 쪽에서는 절대로 파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단의 시험에 못 이겨 우리가 포기할 수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